계속해. 깨끗한. 우리 박혜리 씨부터. 네. 우리 또 박혜리 씨가. 他们为挂翻译耳机卡卡，朴海日主动上前帮忙挂，这么贴心的举动刚好被捕捉下来。二号导演朴灿玉带着新片《分手的决心》和主角们出席制作发布会。제75회 칸 국제영화제에서 감독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축하합니다. 고맙습니다. 와, 이 영화는 제 다른 전에 만든 영화들보다 좀 더 한국인만이 이해할 수 있는 점들이 많거든요. 특히 그 상회 씨의 한국어 대사가 좀 특별합니다. 저에게는 외국 영화제에서 한 수상보다도 지금 기다리고 있는 한국에 보면서 이런 것 같이 관객분들 어떻게 봐주실지, 한국분들이 어떻게 봐주실지가 제일 궁금하고 긴장됩니다. 而汤唯虽然在坎城征后失利，但依旧没有影响他的好心情。就觉得在戛纳的时候，觉得好久没有见到那么多人聚在一起了。然后大家为了电影真的蛮开心的。最重要的是，终于能够在和导演和小海伦先生，然后就和韩俊可以在戛纳在前面开心。 导演也透露了与编剧刚开始讨论角色时的选角内幕。 정성영 작가가 여자 캐릭터는 그러면 중국인으로 합시다라고 저한테 먼저 제안을 했고, 제가 그 왜 중국인으로 하지 그랬더니 그래야 탕웨이를 쓸 수 있잖아요라고 답을 했습니다. 这也是汤唯隔了11年再次出演韩国电影。对于片中的韩文对白，汤唯倒是一点也不担心。我就是在听完，怎么说呢？那时候听完他的一个半小时的故事之后。 啊，喝了好多杯水，然后一直很非常的兴奋听的过程中，然后一边听一边不停的在吃一点东西，然后就慢慢到最后完全进入了导演的故事，再加上真的是编剧和导演两个人他们这样看着我，我会觉得那种很温暖的感觉，让我。 对，要用一门完全不懂的外语来演戏这件事，也放下了心。已经好期待听到汤唯姐姐说韩语了。